2020년 1월 20일 날 코로나 발병을 했는데,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우리 양평님도 이해 없이 코로나와의 사투를 지금 2년째 벌이고 있죠. 며칠 있으면 끝나겠지 했는데, 저희 양평에도 몇 번의 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1500여 공직자와 함께 또 우리 신우한 국민이 성원해 준 덕분이고 이제 끝자락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코로나 방역에 애써준 우리 양평군 방역팀 보건소 직원들에게 정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12만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수님, 지난해 뭐 지역에서 아주 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뭐 용문사 사격장 이전 합의라든지, 뭐 특히 서울 양평 고속도로 해탈 통과, 뭐 영문 홍천 축도노선 신설, 경기도 시상상권진흥 양평 이전, 지평 전술훈련장 구제 환원, 노인복지관 이전 신축, 영문 나온 에코 패스트 조선 사업 등 많은 일을 하셨는데요. 조선 군수로서 감회가 남다르실 건데, 일단 소개 좀 말씀해 주시죠. 개인적으로 참 감사드립니다. 제가 생각해 보면 누가 열정이 있었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년 7개월 동안 쉼없이 달려오긴 했는데, 그래도 국민 여러분이 성원해 준 덕분에 민선 7기가 이렇게 성과를 낼 줄은 저도 깜짝 놀랐으니까요. 용산 사격장 폐쇄에 관련돼서 비하인드 스토리이긴 하지만, 실제 국방부나 군참모총장이 단체장과의 면담을 여러 차례 주선하려고 했는데, 사격장 폐쇄에 대한 답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 일관된 기조였어요. 거기에 사격장뿐 아니라 지평 전술훈련장까지 또 끼워넣어서 각동관리위원회와 충돌이 되고, 국방부 관계자와 우리 양평군 관계자가 서로 회의장으로 박차고 나가고 그런 갈등들이 여러 차례 있었죠. 그래도 군수를 믿고 끝까지 또 버텨주고 감당해준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또 갈등관리위원회 이태영 위원장을 비롯한 정재국 위원장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역시 그런 측면으로 보면 절박함이 부족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절박함으로 우리 양평군 현안에 대해서 기재부나 국토부 또 국회 경기도의회 또 총리실 청와대까지 가서 우리 12만 국민의 그 안전을 위해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필요하긴 하지만, 코로나19 이후에 수도권 2600만 시민들이 탈출구가 팔당터널 하나밖에 없다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기재부 국토부를 설득했던 것들이 주요했다고 보고요. 개인적으로 많은 백데이터를 준비해 준 건설과 백승광 과장을 비롯한 팀장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노인복지관입니다. 사실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도지사가 특정으로 100억씩 정해주는 일이 사례가 없다고 그러는데, 지사님의 의지는 경기도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양평의 시장상권진흥원도 내려오게 되고, 또 우리 지역의 어르신이 약 3만 5천 명 정도 되는데요. 그 3만 5천 명의 어르신들의 편익을 위해서 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지사님 결단으로 100억을 만들어지게 됐죠. 또 시장상권진흥원도
우리 전통시장이 압구정에 네 군데가 있는데요. 그 가장 경기도에서 수도권 전철과 맞닿아 있는 전통시장이 유일하게 양평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시장상권진흥원은 우리 양평에 위치해야 된다는 것을 경기도의 그 심사위원들한테 강하게 어필했던 것이 주요했던 것 같고요. 또 31개 시군 중에 경기 포스트 공모 사업에서 저희가 응모를 다 하긴 했지만 일부 지자재, 100만 되는 지자재도 30억, 65억 이렇게 받아갔는데요. 저희가 유일하게 100억 대상을 수상하게 된 것 역시 정말 지사님의 배려와 또 우리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 양평을 많이 고민했던 그런 일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고령자 복지 아파트를 150세대에 저희가 국토부로부터 받았는데요. 그 100세대는 국토부에서 지정해 줬지만 우리 지역에 홀로 된 독거노인들이 마지막 인생을 언제 돌아가셨는지 모르게 고독사하는 경우를 막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국토부에 정말 적극적으로 저희 입장을 대변한 분들이 받아들여져서 150세대가 양평병원 뒤에 좀 만들어지게 됐죠. 어쨌든 그 사격장과 또 지평역 뒤에 국방부에서 전술훈련장으로 쓰고 있는 곳 25,000평을 우리가 연동해서 그것까지 내놓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라고 버텨야 되고, 올 2월 달에 25,000평의 전술훈련장을 양평으로 이전하기로 저희가 국방부하고 협의를 했고요. 사격장은 2030년도까지 2021년도에 용역을 발주해서 이전 및 폐쇄를 결정했는데, 저희 입장은 2025년도까지 방 빼라 이렇게 좀 강력히 국방부에 요청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초선군수가 뭘 할 수 있겠냐고 했지만, 사실 공직자와 또 단체장이 전략적 네트워킹을 발휘해서 좀 적극적으로 중앙부처를 설득한 것이 이런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굵직한 일들을 네. 초선분들 하셨는데, 국무총리들 사실은 뭐 재선 삼선 국회의원들도 사실 만나기 어렵다고들 하는데, 군수님께서는 뭐 국무총리도 만나시고 뭐 다른 뭐 저기 국회의원들도 많이 만나시고 하셨는데, 그 인맥이 우리 이런 큰 사업에, 우리 수건 사업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주지 않느냐. 네, 맞습니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사실은 양평 지역 하면 대구 경북보다 더 보수가 강세인 지역이기도 한데요. 저는 일관되게 단 한 번도 변절하지 않고 또 좌고우면하지 않고 저는 오로지 민주당에 몸담고 있었던 것이 지금의 이런 좋은 성과를 내는데 기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뒤돌아보면 왜 전 덜 개인적으로 힘들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그런 정치 세력과 함께한 것들이 아마 양평 군수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킹에 연동돼서 아마 그곳에서 같이 정치 활동을 했던 국회의원들이 또 국무총리가 된 분들이 그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응원해준 덕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양평군 토종전 클러스터 구축 사업, 즉 말씀대로 토종 시작이라든지 이 부분을 작년부터 군수님께 여쭤를 가지고 사업을 했었는데, 작년 12월 달 예산에서 거의 삭감을 했는데요. 여기 대해서 어떤 토종의 역사를 보면
우리 땅에서 5천년 동안 뿌리내린 종자이기도 합니다. 토종이 시작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성과를 논하는 것은 좀 무리이고요. 실제 한반도에서 자란 토종쌀을 저희가 양평군에 204종을 최종포를 통해서 심어서 수확을 해놓은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 204종의 토종쌀 중에 저희가 10종을 압축하는데요. 10종을 압축해서 정말 우리 몸에 건강한 먹거리, 또 건강한 쌀, 또 우리 토종쌀을 먹으면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만 증명해내면 됩니다. 그런 학술적 컨퍼런스 비용이나 이런 것까지 삭감한 건 좀 서둘러서는 이해하기 좀 어렵고요. 코로나19라는 것이 오면서 결국 면역력 싸움이라고 보면 결국 돌아가시는 어르신들이 수십 년 동안 흰쌀밥만 먹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당을 못하니까 돌아가셨거든요. 실제 우리가 지금 그 토종쌀이라고 하는 개념은 통일교 이전의 쌀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일제시대 36년 동안 그 소출을 누리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개량쌀이 아니고 순수하게 한반도에서 자란 토종쌀, 우리 땅, 우리 기후에 가장 맞는 맞고 자생해하고 자란 그 쌀을 우리가 생산해내자는 거죠. 실제 우리가 20톤, 한 25톤 정도 생산해냈는데 CJ에서 전량 수매해 가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키로당 25,000원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쌀은 1키로에 2,700원이에요. 근데 우리 토종 쌀은 2만원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돈 많은 1%가 우리 양평 토종 쌀 먹고 고혈압 당뇨 안 걸리고 건강하게 100세까지 산다 그러면 1키로에 2만원이면 즉 쌀 한 가마니에 160만원이라는 건데요. 옛날처럼 배고팠던 시절에는 쌀감을 싸놓고 먹었어요. 근데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일주일치만 우리가 성금 받고 일주일치를 계속 그 집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근데 아이들이 미래에 혈압 당뇨 안 걸리고 심장병 안 걸리고 뇌출혈 안 걸릴 수 있는 우리 먹거리, 근데 그 쌀 한 가마니가 160만 원이라고 그걸 아까워서 안 먹을까요? 천만에요. 저는 몰래 돈 현금 싸들고 여기 맡겨놓고 그 쌀 받아먹는 사람들이, 가진 자들이 특성이 그렇거든요. 저는 그렇게 해서 농업의 가치를 새롭게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친환경 농업을 우리가 22년 했는데요. 친환경 농업을 시작했던 50대가 지금 70이 넘었어요. 근데 고령화돼서 힘도 딸려서 기계도 못 다루는데 우리가 굳이 그 하얀 쌀을 계속 생산해야 내야 된다는 건 저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실제 건강한 쌀, 미래 세대의 안전한 먹거리를 우리가 해주려고 그러면 친환경 규칙도 우리가 생산하는 토종쌀로 적극적으로 하면 건강한 쌀 아이들한테 먹일 수 있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꼭 4차 산업, AI, 인공지능 이것만 첨단 산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전한 먹거리는 6차 산업을 통해서 우리 토종쌀이나 토종 농산물이 가지고 있는 것만 장점을 찾아내면 충분히 승부를 걸어볼 만하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실제 토종에 관련된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기 있습니다. 지금 1년 동안의 성과입니다. 이게 1년 동안 토종을 농사하면서 이 과정을 기후부터 영양부터 전부 이게 이거를 거의 박사 논문급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요. 이것을 왜 했냐면 토종 씨앗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전국에 있는 토종 종자를 보급하고 확대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토종의 가치를 새롭게 만들고 토종이 면역력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판단되면 토종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학술적으로 이걸 입증해내자는 거거든요. 사실 좀 늦어지긴 했지만 그
그 예산까지 다 삭감을 했죠. 이 자라면서 기후, 날씨, 204동에 대한 그 특성, 다 분석해낸 자료입니다, 이게. 이런 것도 생각 안 하고 무조건 토종씨앗이 무슨 돈이 되냐. 이 1년도 안 됐는데 친환경 농업 특구가 22년 동안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해서 학교 급식이라든지 다 우리가 팔고 있는데, 이거는 그걸 훨씬 뛰어넘어서 코로나라는 것이 훨씬 더 좋은 환경을 만들었죠. 저는 이게 이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으면서도 벤츠 타고 다니는 시대를 이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쌀한 가마니에 160만 원, 10가마면 1600만 원, 100가마면 1억 6천만 원. 그런 시대를 열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취지 이전 10년, 12년 동안 거의 부족 적자가 550억 이 정도 발생했던 게 약형이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시설관리공단 전환 전량이 지금 네 차례 부결, 연속적으로 네 차례가 부결됐는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양평공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참 안타깝긴 한데요. 인생사가 그렇듯이 바닥을 봐야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지난 10수년 동안 양평공사에서 사기 맞고 부채가, 상시 부채가 236억인가 있었고요. 이거를 민선 7기 들어와서 아무 상관도 없는데 이 부채를 그냥 안고 그냥 계속, 그러니까 처음부터 분식 해결했어요. 이건 사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정상화 시켜놔야 어떻게 성과 평가를 하든 뭘 할 거 아니겠어요? 저희가 그걸 분석해보니까 전부 자산을 부풀리고 공사를 유지하는 데만 급급했어요. 그래서 공청회도 저희가 9건이나 했고, 시민단체하고 와서 양평공사 집 길에 대해서 그렇게 공청회를 했는데, 그때는 나와보지도 않고, 또 전문가 그룹에게 용역도 줘서 양평공사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고 우리가 길을 물었을 때, 양평공사는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환경기초시설이 거의 주입니다. 근데 왜 유통은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데 양평공사에 있는 사람들이 농산물을 판다고 하면서 다 사기 맞은 일들이에요. 도대체 돼지고기를 카톤 트럭으로 몇 대가 돼야 돼지고기가 120억 되죠? 그러니까 120억이 나가도록 아주 수금이 안 됐으면 점검을 해야 되죠. 돈 들어오는 거 보고 고기를 납품해야지. 어떻게 그걸 120억씩 고기를 다 이걸 네다바이라는 말을 안 해. 사기를 맞도록 그렇게 있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사는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되질 않아요. 그 농산물이 또 생물이기 때문에, 그 전에 뒤돌아보면 국장님은 기억할지 모르지만 서울에다가도 우리 친환경 농산물을 판다고 매장도 만들어 놓고 다 물건 다 올라갔는데 어디로 언제 없어졌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공사라는 개념과 공단이라는 개념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공사라는 것은 수익을 내는 구조를 만드는 거고요. 공단은 있는 시설물을 관리하는 게 공단인데, 우리가 또 의회에서 승인해줘가지고 양평농협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유통을 넘겼어요, 벌써.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인력이나 자원은 환경기초시설과 체육관을 관리하고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팀밖에 없는데, 이제 와서 양평군후에는 그 빚을 양평공사에서 벌어서 갚아 있는 수익구조를 해야지 왜 공단으로 전환하냐 이거예요. 아니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안 돼 있고 돈 벌다가 다 사기받고
십수년 동안 그랬는데 어떻게 돈을 벌라는 거예요? 실제 그런 구조를 만들었어요. 초창기에 인선칠기 들어와서 도시개발을 해서 그 빚을 갚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도시개발로 가려고 그러면 양평공사가 양평군으로부터 200억을 또 출자를 받아가지고 자산을 만들어야 도시고 개발을 할 수 있는 자금이 생기는데, 부채가 수백억이 되는데 국민들에게 민선칠기가 또다시 200억을 재단 그 양평공사 자산금으로 달라 그러면 군의회나 국민들이 그걸 용인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돈 버는 구조, 도시개발을 구조는 만들어놨는데 뽑질 않았어요. 일단 이걸 정상화 시키는 게 우선이다. 그렇게 해서 빚도 갚아주고, 결국은 양평공사가 가지고 있는 부채가 236억인가 그런데, 말 그대로 그 마이너스 대출, 고급 은행 달러 이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갚아주지 않으면 결국 양평군이 다 갚아야 되는 돈이고 양평군에 차압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1차로 우리가 지금 한 120억 정도 갚았고요. 그 120억도 의회가 승인해 줬으니까 갚은 거예요. 나머지도 7년간 25억씩 해서 갚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걸 정상화 시켜놓고 나서 실제 환경기초시설은 어떤 돈으로 운영하나요? 수계기금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그럼 수계기금 더하기 우리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경비만 우리가 주면 되는데, 이제 와서 의장하고 의원들이 양평공사에 가서 공사역을 전체하게 해달라고 군사한테 강력히 대모하라 그런 사주나 하고 있고, 이제 와서 지금 공사가 돈을 벌 수 없는 구조가 다 돼 있는데 이제 와서 공단으로 가 전환을 안 해주는 거는 아마 저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는 아직도 그 뭐 양평공사의 정치적인 거로 저는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보고요. 실제 그 양평공사의 많은 부채들, 많은 부조리들, 그런 것들이 사실 절대 일어난 일이 한 건도 없잖아요. 다 전임 군수 시절에 만들어 놓은 일인데 그 다음 소속들 아닙니까? 그걸 자꾸 돌쳐서 하는 건 자기네들한테 뭐 도움도 안 되는 일인데, 빨리 함께 청산해서 정상화 시켜주고 그 다음에 경영평가를 하고 또 성과를 내면 또 경상경비도 절약하고 뭐 보너스 성과부터 들어가주고 하고 해서 돈이 남는다. 가령 5년치 성과 경비 들어간 거에 훨씬 더 절감됐으면 그건 그 돈으로 직원들 성과부터 주고 그래야 되죠. 거기 근무하는 사람이 200명인데 다 도둑놈들이라고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잖아요. 국민 혈세 잡아먹는 하마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주면 안 되잖아요. 양평에서 하나밖에 없는 공기업인데 그 공기업을 정상화시켜서 정말 거기 인력을 나 따져보진 않았지만 옛날에 선거운동하고 다 같은 사람들 거기 다 들어가 있어. 난 한 번도 그런 거 묻지도 않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해고할 수 있지도 못해요. 어쨌든 정상적으로 뽑았다고 치면 저는 그런 거 묻지 않지만, 이제라도 양평공사가 200명이 근무하면 거기 딸린 가족들까지 치면 우리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회사인데 그걸 정상화시켜서 공단에 근무하면서 보람도 느끼게 하고 또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저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의원님들의 생각은 두 가지죠. 토종시합 반대하는 것과 양평공사 공단으로 전환하는 것, 그냥 반대하는 겁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며칠 전에 어디 인터뷰한 걸 보고 가닥찼다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고 논리도 맞지 않고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향후에 공사, 양평공사를 공단으로 전환하는 건 어떠한 경우라도 저희는 그렇게 해야지, 지금 그 안에 고용승계하면서 뜬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시설들, 체육시설들 더 붙여서 그분들을 어디나 별안간에 일자리 없게
또 한겨울에 몰리는 건 하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 자꾸 이리 핑계 저리 핑계 되는데 사실은 의원들의 갑질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제 임기가 있다는 어떤 순간에 이제 7기 임기가 6개월 좀 채 안 남았는데 또 워낙 많은 일을 하신 것 같아서 이제 앞으로 남은 6개월 동안에 혹시 마지막으로 마무리 짓고 싶은 어떤 정책 사업이 있으신지요? 아, 저는 사실은 지금도 늘 걱정하는 것이 어르신들의 삶입니다. 사실은 시대가 변화했고요. 그분들의 삶이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이기도 한데, 아무리 곱씹고 뒤돌아봐도 어떤 정신으로 살았을까 생각해 보면 결국 가족이었어요. 자식들. 정말 자린 고비처럼 자식을 위해서라면, 가족을 위해서라면, 이름을 반드시 가리켜서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려고 다 쏟아붓는데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나하고 아들놈하고 계약서는 안 썼지만 반드시 저놈이 내가 공을 들인 것만큼 날 건수하겠지 했지만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이제 천억의 공직자와 함께 그 피폐해져가는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의 삶을 어떻게 바꿔내는가? 어떻게 공동체라는 틀 속에서 그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제일 고민이고요. 또 임기가 6개월밖에 안 남았지만 어떻든 저는 천호민의 공직자와 함께 저기 어르신들의 삶을 잘 보듬고 살피고 또 더 어려운 위기로 내몰리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철저히 해서 그분들의 삶을 살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민선 7기 때 이루는 성과라 하지만 사실은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향후에 이런 일들이 빨리 될 수 있느냐, 또 10년, 20년 또 흘러갈 수 있느냐 참 걱정도 앞섭니다. 어떻든 저 임기 동안 민선 7기 마무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의 삶, 또 양평서 태어나서 양평서 자라서 정말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어르신들의 삶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제가 모든 정책의 초점은 그분들의 삶을 잘 살피는 것이 마무리할 때까지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우리 지역에서는 지금 일단 군수 후보로는 지금 현재 총선님이 단독 출마하시는 걸로 거의 이렇게 굳어진 것 같습니다. 네. 재선 출마에 대한 당기상을 설명하신다면 어떤 식으로 말씀하실까요? 여러 변수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먼저 치러지게 되고 또 6월 지방선거가 치러지게 되는데요. 실제 국회에도 저희 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 양평의 현안들 그런 것들이 예산이 뒷받침돼서 지속성을 갖고 또 연속성을 갖고 조기에 착공하고 조기에 진행이 되려면 아마 민선 7, 8기로 이어지는 그 과정은 필수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든 최선을 다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어떻든 천호국의 공직자와 함께 더 겸손하게 또 우리 주변을 잘 살피면서 정말 살기 좋은 양평 또 따뜻한 동행을 통해서 모두 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양평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새해를 맞아서 양평 국민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이민영 혁호랑이의 해이기도 한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힘드셨는지 참 마음이 참 아픕니다. 어쨌든 공직자와 함께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잘 지켜내고 마스크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어려운 환경이긴 하지만 국민 여러분 잘 모시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